자, 지난 영상에서 알아봤던 가학동, 볼 것도 놀 것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흥미로운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광명시민이라면 한 번쯤 가봤을 것 같은 광명동굴이 있는 동네였는데요. 오늘 가볼 곳은 그 가학동과 하군동으로 함께 묶여있는 노은사동입니다. 노은사동? 광명시민도 잘 모르는 동네지만 왠지 광명시민이 아니라도 여의도, 영등포, 서울역, 목동 등을 돌고 오는 버스 종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서울시민들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은 동네. 이자 광명IC 입구로 광명을 지나는 많은 인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 번쯤은 지나게 된다는 노은사동.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빠르게 가보시죠. 광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마을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은사동은 비교적 그 명명 이유가 분명한 편으로 조선 후기에 노은사라는 절터가 있던 곳입니다. 만 왠지 당연하게도 현재 그 절은 남아있지 않고요. 혹시나 이것도 또 개발로 없어진 거야? 하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개발이 맞긴 하지만 이 개발 조선시대에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볼 기회 없었고요. 이제 노은사를 알아봤다면 왠지 함께 알아봐야 할 것 같은 곳 영혜원.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듯한 조선 16대왕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의 빈 강씨의 묘소이고요. 해석에 따라 소현세자가 즉위를 했다면 조선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출입은 불가능하다는 거, 뭐 이런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걸 왜 노은사랑 같이 묶었냐고요? 어디까지 추정이긴 하지만 노은사에 대한 해석 중 하나로 소현세자와 민혜빈 강씨의 명복을 기원하는 사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는 김웅수를 기린 사당이 영모제라는 이름으로 노은사동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뭐 적당히 노은사동의 역사적 유산들 찍먹하신 것 같고요. 이제 현대로 돌아가 즐길 거리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노은사 저수지. 온신천이 흘러 저수지를 이루었다가 목감천으로 합류되는 그런 농업용수 공급 유입지로 준공되었다 하는데, 1976년부터 현재까지 유료 낚시터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노은사 저수지보다는 아방리 낚시터나 애기능 낚시터가 훨씬 더 친숙합니다. 유료 낚시터이니만큼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인데, 가끔 뭐 포토그래퍼들이 사진을 담기 위해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또 말이 빠른 만큼 성격도 급해서 낚시터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을 낚는 유식처보다는 땀을 흘리는 스포츠가 좋으시다고요? 광명시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광명시민운동장 만큼이나 깔끔하니 시설이 괜찮은 운동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노은다목적운동장.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하는 노은정수장과 붙어있는 유료운동장이긴 하지만 축구장, 씨름장, 육상트랙이 깔끔하니 탁 이게 정비되어 있어서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동호회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정수장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 이 공원, 구릉산과 도덕산을 이어주는 중간쯤 되는 곳인데, 등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딱 여기서부터 밤일사거리 고가 건너서까지만 산책해보세요. 개인적인 취향일지 모르겠지만 꽃 피우는 시기 광명 최고의 산책로입니다. 아, 혹시 동산 정도도 못 오르시는 분들에게는 여기도 힘들 수 있겠네요. 그 밖에 노은사동도 전통가옥들이 존재했었는데 가학동과 마찬가지로 크게 의미를 두고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는 편입니다. 강영근 가옥이라고 현재는 음식점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노은사동 능말산신제, 사들군웅제 등의 의례도 있긴 한데, 사들군웅제는 2001년을 마지막으로 단절된 듯하고 능말산신제 또한 아직 지속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짧게 알아본 광명의 끝마을 중 하나 노은사동. 가학동의 광명동굴만큼 유명한 관광지는 없지만 그래도 눈 크게 뜨고 찾아보면 의외로 둘러볼 곳 많고 재밌는 곳 많은 동네입니다.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녹색창에서 디지털 광명문화대전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보너스를 하나 더, 저기 저 중식당. 지금은 좀 됐지만 유명 아이돌 그룹명과 일치하는 이름인데요. 제 기억으론 저 식당 아마 처음 간판을 내건 시기도 그 그룹 데뷔 시기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저기 막 궁금했던 사람 저뿐인가요? 어쨌든 제가 대신 먹어봤습니다. 여기 맛이 진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옥길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